여기는 이제 고모리, 직동리, 포천 수목원 옆에 동네인데요. 수목원 옆에 이제 이렇게 산, 전원주택 위에 산 이제 농장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레방아로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옛날은 겨울에 가재도 많았었는데. 이야, 이게 진짜 이건. 이거를 발명품이라 그래야 되나 예술품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조각품이라 그래야 되나 조각이라 이게 설치 미술인데 이게 사실은 예? 백남준 그 아트 뭐 그거에 버금가는 이 야 그리고 이거는요 자연을 이용하자 물 물의 힘을 실제 다 돌아가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막 돌아가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을 하나 가지고 최대한 이용한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는 물레방아를 몇 개 하시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큰 건 없고 요것만 했는데. 아, 예. 하다 보니까 저 큰 것도 나오고. 있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저께 주워다가, 그래서 파티병장이 남의 집으로 가는 거 주워다가 어저께 지금치로 만들어가지고 어저께 설치한 거니까, 저거랑. 물을 하니까 캐드라니까요. 그래서 안 한 것보다는 저 하나 더운 게 좋다. 여기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고 신기하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뭐냐고. 아, 근데 저, 쉬었다 가는 건데, 근데 저 담배 꽁초로. 아, 이거 담배 꽁초로 그냥 이만큼 힘. 아, 이거 심설해 놨더니 담배 꽁초 버리고 가는 거요? 아, 세상에. 아, 요 가서 시구도 가네요.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그럼요. 어머. 신기하다. 안 못 보던 사람은 신기하죠. 아니, 근데 이거는 예술 작품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이제 유튜브 보시고, 아, 이거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연락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장모님 보시고 설치해 드릴게요. 아유. 이건 폐품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인건비만 주세요. 유튜브만 보면요. 네. 손재주는 사람 다 해. 아니, 이건 뭐, 이건 그야말로 예술이에요, 예술. 나도 저거, 아이고. 어느 공원에서 저 패티병으로 만들고 보고 싶어. 세상에. 자연인 수준 중엔 최고다.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여기 이제 토종꿀을 한번 놓아볼까 하고. 아, 꿀을 처음에. 네, 그래서... 아, 저것도 꿀. 저게 네. 벌 있네. 벌을 놓고 이제 사람은 이제 도우 쪽에서 다 그래서 저게 흙을 받아서 돌을 메끌려고 차차. 아, 이건 누구 땅인데요? 우리 조카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처음에 벌통 놀라고 평평하게 작업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이제 축대를 쌓고 저 흙을 갖다가 메꾸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다리도 놓고 그리고 벌통 놀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놀이터가 돼버렸네. 그렇죠. 오후 12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늘이 지는 게. 아, 시원하고. 물이 있고, 시원하고. 야. 아,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거 쉼터가 되겠다. 아. 이야.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쉼터가 되는데.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저 바인만큼 더 메꿔가지고. 아, 저기를. 네, 저. 야. 아직은 여기서 삼겹살 가져와서 놀겠다고 하는 사람이 벌써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우리부터 와서 삼겹살 고모가 되겠네. 그렇죠. 다음에, 다음에 저기 삼겹살 가져와서 여기서 고모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저 안에도, 저 안에도 부전합사 안에도 고모가 있었잖아요. 전에서도. 저 뭐 조카네 딸이니까. 저는 또 뭐 심어서 안 돼. 야, 대단하다. 이게 완전히 이걸 만드신 거네. 공원 터부터, 축대부터. 네. 그 전기를 하나 안 쓰고 물로만 그렇습니다. 돌아간다. 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나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네. 지나가는 사람 다 이제 보고자죠 좋으라고. 그 많이 지나가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와요. 왜냐면 처음 오는 사람도 여기 어딘가 하고 네. 이제 무조건 차 타고 와요. 아 여기를? 네. 그다음에 물레방아 있는 데다. 아무튼 나오는 세월 저 담배들 그들에게서 치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어디 갔더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장로님 놀이터인데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가 막 돌아가요 이게? 야,
세상에, 이거 뭐야 이게. 이야, 바퀴가 이게 무슨 몇 개가 돌아가는 거야. 이야, 이야, 아, 그 물이 그걸로 내려오는 거구나. 이야, 이거, 이 구경이 장관인데, 이거? 여기 좀, 사람들 좀 오라서 좀 구경 시켜야 되겠네. 이야, 이거, 아니, 예. 바깥으로 쉼터예요. 이게 쉼터예요, 장로님? 아주 여기가, 야. 월주심한 데면, 예. 그늘이 지는 게, 예.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저기 먹고, 야 얼마든지 몰라. 아니, 이걸, 이게 뭐, 이게 물레방아, 뭐, 이게 뭐예요? 물레방아요? 물레방아죠. 물레방아 한두 개가 아닌데요? 여기도 있어요. 하나 하다가, 예. 하나만 하다가. 세상에, 이게 뭐야. 야, 물레방아가 아주 장관이네. 세상에.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이제 중계되는 거야, 이게. 평생에, 네. 제일 원한 데가 이렇게 옆에 개울 끼고, 네. 그런 걸 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을 찾으려고 저, 가평도 가고, 영월도 가고 그랬어요. 어휴, 가까운 데 있네, 여기. 가까운 데 두부산 찾아. 이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요거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또 이제 물레방아 늘어날 거예요? 아니야, 이제 더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더 많으면 또 재미없어. 아,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됐지? 이야. 그럼 이걸 용접도 다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용접. 네. 저기 밑에 네모난 건 물이 고여가지고 또 밑을 돌리네. 아, 저게 이제 저. 대개는 모타 뚜껑이거든요. 아, 예. 그거를 이제 보물상에 팔까 하고, 저쪽 넘어와서 쌌던 거야. 예. 이제 벌을 안 하니까는, 이제 잠깐 이제 처분할 거 아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야. 역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신기하다. 아니, 그러니까 물은, 저기서 호수에 나르는 물을 갖고 쓴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이제 물레방아, 전기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일단 물로 돌아가죠. 물로? 네. 아, 아,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구나, 네, 물레방에. 아. 요거는? 네. 저 집에 저 보수 있죠? 네. 저기 물탱크에서? 네. 저 오버하는 거. 네. 그걸 막아서 도는 거예요, 두 개는. 아, 요거는? 다 쪼개서 넣은 거, 다 쪼개서. 이야, 아니, 무슨 저 서커스. 이야, 신기하다, 이거. 어디 여기까지? 저녁 먹고도 가서 와서 여기서 저녁 먹고 이제 20명을 여기 잡고 왔다가 하고. 이야, 이게 정말 이거 혼자 먹기 아깝네 이거.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올려. 오늘 이야, 이게 정말 신기하다. 아유, 정말. 이야, 그 저 새끼는 왜 혼자 따로 떨어놨어요? 저거는? 저것도 또 저런 대로. 저런 맛이 있어요, 혼자? 맛있잖아. 여기도 한 그릇 모여있는 것보다. 아, 혼자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저 지나다니는 길 밑에. 이야. 요건 또 뭐예요, 요거? 건데? 예. 얘도 또 어디 설치해야 되잖아요. 얘도 네. 물 버리면 돌아가. 그래요? 아, 진짜 이거 참 대단하다. 아, 거기서? 어마. 그렇지. 그것도 하나 또 혼자 돌아가야죠. 아이고, 세상에. 물레방아 동산이고, 물레방아 동산. 야, 쟤 혼자 돌아가는 것도 저것도 돌아가네. 오늘 유튜브 방송하고 같이 연결해서. 예, 그래요. 오늘 이걸 앞에다가 넣어야 되겠네. 이 여름 특집. 아, 좋죠, 이렇게. 야, 세상에, 이거. 야,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이거 다 저기, 폐품 이용한 거네, 폐품. 그렇죠. 자전거 밖에다 페트병에다가, 예? 저건 뭐야? 저건 주걱인가, 뭐야? 저 날개는, 네. 저 페트병하고, 네. 저거는 저거다 햇반. 햇반. 저거 밑에 거. 그 가운데 거는 요거 저 접시.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해외에서 이제 미술을 하시던 분이 있잖아요. 백남준이라고. 그 양반이 뭐 테레비 몇 개 연결해서 뭐 이렇게 로봇 같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아, 그거 그 뭐 수십억이요 그게. 이거 좀 어디다가 좀 누가 이거. 나도 그거 애설렁하는데. 아니. 그거 만드는 재주가 없어. 아니, 이거 자체가 지금 미술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난 이제 얼마나 좋아. 그냥 흐르는 대호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하니까는 지나가는 사람도 꼭 이거 저기 여기 오는 사람은 한번 서서 보고 가요.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네? 이름을 붙였냐고요? 이름 안 붙였어요. 하나하나 붙이죠? 아, 그래서 저가 나서 이름 당나서 노년에 쉼터라고 이름을 뭐라 붙일까나? 다 적고 있어요. 야 쉼터 야 여가 직동리에요? 고모리에요? 직동리죠. 직동리, 예? 수목원 동네. 직동리 수목원 동네, 물레방아 합창. 이야,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미술품이야. 그러네요. 이게 미술품이에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어디다 물레놓는다 설치해놓으면, 이건 미술품이에요. 물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였거든. 이야. 나는 뭐를 보러 가자 그러셨는데 이건 충분히 미술품으로 가치가 있는데. 야.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그렇지 아주 더운 날 이거 물내 놓은 거 보면 시원하겠다, 그죠? 오후 12시간 동안 그런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거 찍지 말고 그냥 놀러 와야 되겠다. 야, 그거 참 신기하네. 아, 좋은 자리가 아니구나. 저거 운도 막 그거 좋은 자리에요, 보니면. 아, 이거 참 신기하다. 그 우산 좀 잠깐만 빌려주세요. 제가 저쪽에서 좀 찍고요.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다. 아, 어떻게 이렇게 계곡물에다가 이렇게. 야, 이게 참. 이거는 여름에 찍어야지 9월달에 찍으면 의미가 없죠. 아, 이거 참. 이거 어디서 또 이제 미술품으로 이거 설치해달라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술가로 돈을 받고 하셔야지. 미술품으로 돈을 받고 하셔야 돼, 이제. 그렇죠. 자연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이야, 이거 신기하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거는. 직동리 수목원 계곡 물레방아 합창. 아, 이거 좋다. 야, 아, 좋네. 아, 오늘 여름 특집 직동리 물레방아 합창. 아이고, 나 참 이거. 세상에, 이렇게 물레방아를 이렇게, 야, 정말, 야. 이거는 지금 한 10분을 찍어야 돼요. 10분을 찍어서, 이거 단독으로 올려야 돼.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건 예술이네. 참나.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재미가 달라요. 아, 이거 참말로. 아이고, 구경 잘했습니다. 아이고.